식당의 첫 출구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만 골라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은 30대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폭탄주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아르바이트 첫날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 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재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윤 기자였습니다.